유하양입니다. 아, 집시여이. 리듬 예사롭지 않아.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2022년 특집으로 댄스 신고식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루살이의 춤 실력입니다. 음악 주세요. 하루살이. 어, 저거 부르면 어떡해. 끝났다, 끝났어. 예.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미쳤다, 이거 어떡해. 하루살이의 주인공을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오디션에서 출전하신 분인데 옹자문 군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어려요. 어려요? 네. 김유아. 아, 예. 김유아 어린이. 자, 이제 하루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이고. 날개가 뿅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오늘 복면가왕의 최연소 가수 기록을 새로 쓴 8살 노래 신동 김유하 양입니다. 아이고! 유아가 참 이쁘구나. 아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아입니다. 네.
왕이랑 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입니까?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조리원에서 본 방송이 복면가왕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가만 있어봐. 우리 유아양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2015년이요. 오 우리 2015년에 우리도 방송 나왔었는데 어 우리는 진짜요? 4월 5일생이에요. 유아양은? 저는 5월 2일생이에요. 5월이에요? 네. 야 동갑이네. 진짜 동갑이에요. 우리 복면가왕이 그러면 유아만큼 나이를 지금 먹은 겁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가 복면가왕 7주년에 걸맞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복면가왕이랑 나이가 똑같은 유아양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굿! 우리 유아양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원래 기록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홍자문 오빠가 갖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기록이 김유아양이 된 거예요. 가장 어린 나이로 참가한 복면 가수.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홍자문 오빠가 원래 최연소 기록이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기록을 깨니 너무 기뻐요. 기뻐요. 예. 자문군은 기록이 깨졌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10년은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2년 만에 허무하게 깨버린다. 예상 못했어요. 10년은 갈 줄 알았는데 올해 그러면 초등학생이 된 거죠? 네. 그죠? 앞으로 꿈이 뭡니까? 제가 아이 유하라는 별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 언니 같은 유명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벌써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네. 아이유 언니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가수. 포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폭풍 성장 중인 김유아양의 눈부신 앞날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